두 번째 사이클 첫 번째 주 스쿼트 끝냈고요. 결국 152.5kg 5회를 실패를 했어요. 실패하고 이게 뭔가 컨디션이 떨어진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세트 5회를 못 채우고 3회에서 끝냈습니다. 그래서 가동 범위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고 가동 범위 연습을 하려고 잠시만요 가동 범위 연습하려고 이제 100kg로 10번 풀스쿼트 했어요. 약간 퍼드스쿼트 해가지고 밑에 완전히 내려앉아서 이제 어느 정도 가동 범위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잠깐 어두워졌네 그 완전히 앉은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측정했는데 100kg로 10회 마무리하고 레그프레스로 4세트 20회씩 최대 무게 꽂아서 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마 172.5kg으로 그냥 무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천천히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한테 좀 무리인 것 같고 첫 번째 세트도 115kg인가는 5번을 풀로 앉을 수 있는데 제가 135kg부터는 3번 정도는 하프 밑으로 내려갔다가 4번 5번째는 이제 하프도 못 내려가더라고요. 하프에 딱 끝나서 다 바로 쳐서 올라오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아직 한참 모자란 거기 때문에 무게 수정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구가 제 후배 우구가 빨리 회복해서 저 좀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어요.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는데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.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정신이 없네. 벨트를 이렇게 내려고 그랬어. 벨트를 이렇게 벨트를 정신이 없죠. 우가 빨리 와가지고 사실 좀 재밌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운동은 뭐 마지막 100kg로 퍼즈 스쿼트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것만 좀 만족스럽고 나머지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첫 번째 사이클이었습니다. 데드리프트는 만족하는데 스쿼트가 만족이 안 되네요. 아마 이 정도면은 벤치프레스도 제가 무게 수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집에 가는 길인데 아무것도 없어요. 깜깜합니다. 가로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곳에서 빨리 요번 연구사 시험 잘 돼서 빨리 도시로 나가고 싶습니다. 집에 다 왔고요. 지금 시간은 8시 31분. 나간 지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고 가서 밥을 먹고 마지막 화학이랑 환경공학 공부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